방금 소개받은 김류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부분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한테 필한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는 일단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나 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노사관계인데 노사관계가 파편화돼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하는 세 가지로 좀 집약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고용 불안정과 결부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지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OECD에서는 고용보호 지수라는 것을 한 5년마다 한 번씩 냅니다. 그러고, 흔히 정내 보면은, 정부나 재계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OECD 고용보호 지수라 하는 부분을 갖다 주로 정내에는 많이 사용하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OECD 고용보호지수다 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노동법이 그 나라 노동자들한테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 해가지고 빵점부터 6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법률조항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호지수가 높으면은 과거에는 그만큼 그 나라 노동법자나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고용 보호 수위 높으면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안 좋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용 보호 수위 낮으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럼 노동시장이 유연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가 하는 부분 을다좀 보기 위해 가지고 OECD 고용 보호 지수 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OECD 34개국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34개국의 이제 순위를 갖다 쭉 보여 준 거고요. OECD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OECD 회원국이 아니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센 나라들 을 갖다 지 함께 같이 보여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독일이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고용보호 지수가 그다음에 보면은 제일 낮은 데가 뉴질랜드,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영미형의 국가들 같은 경우가 고용보호 수준 낮고 유럽 대륙 같은 경우는 높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간에 쭉선 있는 게 OECD 평균이에요. 근데 OECD 평균인데 한국은 어디쯤에 있는가 했으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 면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OECD 고용보호 지수로 놓고 보면 보호 수준이 OECD 중간 정도 내지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하지 않으면 뭐 직성이 안 풀려서 그러는지 일단 이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고용보호 수준이 높다 내지는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쭉 해보니까 정규직이 해고 제한과 결부된 부분인데 한국이 34개국 중에서 한 22등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별 해고와 결부에서는 한 12등 정도 돼요. 근데 집단 해고와 결부에서는 OECD에서 평가할 때 32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정부나 여당에서 주로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얘기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하르츠개혁으로 노동시장을테 유연화해가지고 거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그 하르츠개혁이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인데 2013년에 평가할 때 독일이 여전히 고용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얘기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독일 같은 경우 너무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 가지고 그 부분 왔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맞물려서 곧바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 갖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저기 일본에서 이렇게 노조 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니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속임 업체도 일단 법으로 있으면 지키고 보자냐. 하면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하는 것 때문에 법률조항은 중간이다 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지표를 봤어요. 요즘은 이 지표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근성 년습니다. 근속 연수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국제 비교할 때는 이 고용 안정의 지표로 많이 사용들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예컨대 아주 경기가 좋아 가지고 아주 좋으면 직장을 더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로 내가 이제 직장 한 두어 번 옮겨 다니다가 보면은 저기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다 그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대체로 자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속 연수다 하는 부분을 대체로 고용 안정의 지표로 쓰는데 그거 전에는 보면은 이제 자꾸 언론에서는 한국이 그야말로 고용이 대단히 경직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근데 OECD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OECD 34개국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근속자 비율 이건 뭐냐면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된 사람 비율입니다. 근데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된 사람 비율을 뽑아 보니까 이게 한국, 칠레, 터키 세 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근속연수 1년 그렇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이야기 뭐냐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당해 년도에 새로의 직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을 들였던가 그해 직장을 옮겨갔다 이야기거든요. 이그 면에서 전체 노동자 의 3분의 1 가까이가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OECD 평균은 보니까 18%예요. 그다음 에 독일로 가면 한14%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근속자는 어떤가 해 가지고 보니까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뭐해 가지고 뭐 독일 해 가지고 보니까 얘들은 전부 40%가 넘어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이. 근데 한국의 경우는 칠레하고나란히한20%해 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장기 근속자가 가장 적은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르니까 일본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서 일본이 장기 근속의 나라니까 한국도 장기 근속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체적인 팩트를 들여다 보니까 전혀 다르다 해가지고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때 이거는 단기 근속 정도가 아니라 초단기 근속의 나라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이게 우리가 기마 민족에 후회해 가지고 이런 건지 도대체 그러고 한데 그야말로 초단기 근속의 나라면서 이것 자것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은 이거예요.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갖다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통계를 짓게 봤다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대체로 2013년에 1,157만 명이에요. 그데 여기 1,157만 명이니까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뭐냐면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빼놓고 있죠. 그러고 한데 그러고 나니까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중에서는 일부가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 빼고 나면 민간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대부분 다 망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57만 명인데 1년 사이에 이직자가 고용범 통계에서 잡고 있겠다 562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48.5%가 직장한테 옮긴 걸로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 통계보다 이건 더 심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거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번세번 번 옮긴 경우 그걸 갖다가 각각을 다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통계가 아까 그거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가지고 본 건데 거의 뭐가상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 저기 562만 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알아서 직장 떠나는 분도 있고 근데 비자발적 이직자로쉽계하는게 222만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한40% 정도. 근데 비자발적 이직자가 222만 명인데 그 속사정을 보니까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게 112만 명. 근데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까지뭐 절차까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회사가 어렵다 하면 알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지는 이제 희망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도중에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112만 명 이렇게 잡히고. 그 기간 만료 이게 기간제죠. 뭐 1년, 2년 계약기간 만료를 갖다 이유로 해서 그만둔 거그 부분이 한 98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년퇴직자는 3만 명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이 경우는 다르겠으나 여기 민간부문에서 같은 3만 명밖에 안 나오더라 하는 부분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작년에 한참 임금피크제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금 피크제 막 그러고 했는데 여기 정년퇴직에서 연령별로 보시면은 60대 이상은 12,000명 뭐 작년에 임금 피크제 얘기하는 것은 50대 후반에서 이제 정년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뭐 그랬는데 실제 인원은 50대가 19,000명밖에 안 나와요 도중에 중간에 이미 50대 초반에 알아서 직장 다 옮기거나 막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있는데 사업장 규모를 놓고 보면은 이직률 같은 경우가 대기업이 조금 좀 적죠. 그리고 5인 미만 이런 데가 더 높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도 300인 이상도 한35.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그 중에 보면은 그 옆에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을 놓고 보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것 없이 거의 한40% 가까이 나와요. 꼭 한데 기간 만료를 놓고 보면은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비중이 좀 적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만료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뭐냐? 대기업 같은 경우가 기간제나 이런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하 알아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직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정규직 부분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여기 노동사회라고 하는데는 제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 같은 경우가 여기 600만 명 비정규직 이렇게 내놓는 거고 저희 연구소에서 내놓는 게 839만 명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줄 몰랐는데 벌써 한 15년째 정부하고 다른 통계 계속 지금 매년 두 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거 한데 제가 볼땐 도저히 정부에서 내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가 어렵다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집계하는 거에서는 839만 명에서한45% 이렇게 나오고 정부가 집계하는 것은 600만 명 해가지고 32% 나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임시직, 일용직 하면 누가 봐도 건 비정규직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 왔죠. 근데 정부 통계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속 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거예요. 여기 둘다 빠져 있는 게 통계청 이게 실업률 통계 내는 것과 거의 같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에서 뽑고 있는데 보면은 이주 노동자는 여기 다 빠져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제일 문제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내하청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계청 조사 방식에서는 그게 별도의 문항이 없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부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50%를 훌쩍 넘어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그동안 비정규직 통계로 쓰던 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인데 여기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있는 비정규직 수가 3만 33만 명밖에 안 나옵니다. 33만 명.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통계라도 근 거로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하고는 사실은 거의 무관하고 거의 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해도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 해결하기가 난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왔거든요. 그런 말 듣고 보면 참 깝깝합니다. 그러자도 가뜩이나 중소기업 어렵다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노동부가 고용 형태 공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매년 공표하게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해 가지고 좀 고치도록 하자 하는 거에서 고용 형태 공시제가 시행이 됐는데 요건 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체는 전수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데 거기서 딱 잡혀 나오는 게 180만 명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거는 이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동부 조사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노동부께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 18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는데이 중에 직접 고용이 한 90만 명, 그다음 간접 고용 산해야청이 한 92만 명 하는데 앞서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는 산해야청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있고 그래도 33만 명하고 90만 명 차이 나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체 조사냐 기업체 조사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 조금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직접 고용 비정규직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일 많은 게 기간제입니다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 대체로 파트타임이 비정규직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간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기간제 보호법입니다. 기간제로 한정된 건데,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이게 2005년 8월에 한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2008년 3월 되면은 한 14%까지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쯤에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됐거든요. 그 전부터 막 논란되다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보면 지금 한14 내지 한 15%입니다. 근데 잠깐 2009년 8월에 보면 17%까지 올라갔어요. 이17% 올라간 건 다른 게 아니라 2009년 8월이면 글로벌 위기 때죠. 이때 희망글로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희망글로 하면 그것도 통계상으로는 기간제로 잡힙니다. 뭐, 한 달, 두달 이렇게 기간 정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데, 여기서 일단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전후해가지고 보면은 저희 나름대로 평가한 데면은 한 18%까지 올라갔던 것을 한 14%대로 한4% 정도 다운 시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내지 15% 선에서 거의 고착돼 있거든요. 요거는 기간제 보호법의 성과와 더불어서 한계도 함께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2년 되기 전에 그만두게 하면 계속 사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돌려막기다할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 시행령에서 보면 각종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계속 쓸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4 내지 15% 선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건 성과와 더불어서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MB 정부나 저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간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상용형 시간제를 늘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책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제 노동자 수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작년 8월에는 한11.6%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이 상용형이면서 상용직이면서 파트임면 타 그나마 좀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임식이나 일용직이면서 파트임을 타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조악한 형태로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당 임금을 놓고 보니까 2001년만 해도 시간제 노동자들 임금이 정규직의 한 80%가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다운돼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게 한 52%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정기 아니, 시간제 노동자들을 저기 뭡니까 연령별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래요. 팍 늘어난 게 청년층, 고령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타임이 팡 늘어났어요. 그런데 남녀 할것 없이 이 핵심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파타임이 별로 안 늘어났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하고 고령자 가장 취약한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임금 격차 역시 크게 확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 정부에서 같은 경우 는 상용영 파트타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보면은 뭐 공무원이나 뭐 교원 같은 경우에 저기 뭡니까 시간제 교원이니 뭐니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땐 지금처럼 파트타임 하면 가장 조악한 일자리 이런 간행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경우에는 고와 같은 별도의 직군을 만드는 방식하면 그거는또 나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뭡니까 상시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가사나 육아나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필요할 때는 본인이 파트타임을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일 일정 기한 지나고 나서 본인이 원할 때는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파타임 풀타임 전환 청구권을 갖다 보장하는 문제하고 기왕에 이 있는 이 시간제 노동자들의 일자 어떻게 하면 지금 지을 갖다 좀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시간제 노동자 문제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까지 이게 직접 고용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직접 고용보다도 간접 고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 조사를 가지고 보면은 파견 근로가 21만 명, 해산 1%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파견 근로 국제 비교다 해가지고 있는 자리에 보면 왼쪽에서 저 왼쪽 편으로 1.1%에서 코리아 보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국제 보고도 이렇게 됐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 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파견 근로는 알겠는데 너네 용역 근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는 저겁니다. 용역근로가 파견근로법이 허용된 게 98년에 허용됐는데 그전에도 청소나 경비 같은 업무는 별도로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은 거의 용역용역 용역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법 갖다 시행하고 나서 이 통계 갖다 작성할 때 같은 경우에 종례부터 허용하던가하고 구분짓는 의미에서 파견 용역 이런 정도로 했거든요. 이 설문지 문항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문지 문항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거예요. 지난 주에 당신이 일 해가지고 어디서 월급을 받았느냐 1. 사용 저기 회사 저기 이 파견 업체 3. 용역 업체 이래요. 내가 월급을 어디서 받았느냐 해 가지고 파견 업체 동그라미면 파견 근로자가 되는 거고 용역 업체 동그라미면 용역 근로자가 됩니다. 근데 대체로 파견 업체하고 용역 업체가 같이 겸하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 현장에서 올때 같은 대부분 용역 용역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에 비해서 항상 용역의 동그라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파견하고 용역하고 전혀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그 설문지 문항을 가지고 보면 저렇게 돼요. 지금 파견법에서 청소나 경비까지도 다 파견 대상으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한데 설문지에서 청소나 경비하는 분들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파견에 한 1정 동답을 했으면 용역에 한 4정 동답을 해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파견이나 용역이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설문지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한걸 그대로 파견 용역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연에서 그 파견하고 용역하고를 묶으면은 한 87만 명,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해보니까 슬로베니아만 우리보다 높고 우리가 그 다음에요. 이게 파견 용역 합치면은그 다음에 하나는 또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좀 사내하청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불법 파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게 많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왼쪽밖에 바퀴, 오른쪽밖에 바퀴 하나는 정규직이 하고 하나는 저기 비정규직이 하고 근데 그 비정규직이 대부분 다 사내하청이거든요. 그 것과 결부해서 대부분에서 계속해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내하청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내하청이 노동부가 밝히기도 300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 한 92만 명 이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한 8.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서 전체 노동자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 가까이가 사실 간접고용이다. 이거는 내 사용자가 누군지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뭐 저기 그러고 한데 금연에서 그 같은 게 한국 같은 경우 같 간접 고용 내지는 불법 파견, 파견 근로가 지나치게 많이 좀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불안정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임금 내지는 소득 불평등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90, 외환위기 전까지는 실질 임금 인상률하고 실질 노동 생산성하고 이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종래 보면은 경총에서 그랬거든요. 90년대 보면은 노동계에서 임금 인상률 어떤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생산성 내지는 성장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동계는 그것보다 이제 더 인상 요구를 할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가지고 분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여기 90년대까지 쭉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면에서 조금 그 당시에도 생산성에는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면 그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고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지다가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런데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대체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상당히 타격이 갔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타격이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게 MB 정부 들어서는 거하고 거의 시점도 맞고 해서 MB 효과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일단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로 보면 임금 인상 자체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실질 임금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은행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용 없는 성장 이전에 한국 같은 게 현재 임금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일자로 비정규직이나 이런 값싼 일자로 리 자꾸 대체해버리니까 다운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이 성장에 못미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거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하면은 이것과 결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표가 금연에서 그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실제로 그렇긴 한데 보시면 맨 오른쪽 위가 코리아죠. 한국보다 더 격차가 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따라오든가 조금 벌어지거나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 했는데 제가 정규직도 성장이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장률이 대체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 15년 동안을 놓고 보니까. 연간 평균하면 4.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임금 인상률하고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부가 임금 통계라 떤대나요 근데 노동부가 내놓는 통계는 유의해서 보셔야 될게 전체 노동자 아니라 상용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규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인 이상 상용직 아니면 5인 이상 상용직 이렇게 되는데 그 인상률을 15년 동안 평균하니까 2.5 내지 2.6%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면에서 예컨대 이 10인 이상 상용직 이런 부분을 정규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인상률을 보니까 성장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임금까지 함께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 면에서 여기 한국은행 피용자다 하는 것은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임금이나 뭐 일당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간 부분을 전부 다 피용자 보수 총액해 가지고 액수를 집계해서 발표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누면 일인당 임금이 되겠죠 전체.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 경우에는 실질 임금 인상률이 1.4%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것을 놓고 보나 실질 임금 인상률이 전체라면 1.4 정규직으로 하면 한2.6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그 정규직의 경우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동 소득 분배율이 하락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노동 소득 분배율 줄을 갖다 몇개 그려놨죠?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저거예요. 임금으로 나간 것들, 봉급으로 나간 거, 그걸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한데 외환위기 직전이 60%를 조금 넘었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최근에가 거의 외환위기 당시 수준 정도로 와있어요. 96년하고 2014년 비교하면은 0.2%포인트 증가한 거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 소득 분배율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게 이게 97년 같으면 노동자 수가 한 1300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1900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수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가져가는 목숨 비율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위에 있는 건 저거예요 자영업자들도 결국은 노동해서 벌어가는 소득이 있지 않냐 저기 영업소득 측면도 있지만 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하니까 o e c d 에서 하는 방식이 맨 위에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자영업자자 같은 경우에도 임금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정도 w 임금은 받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you k n o 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같은 know, you know, you k n o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 평균 소득이 임금 노동자들 평균 임금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대 평가 됐다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추계한 건데 두 가지 어떤 것을 놓고 보나 상당히 많은 포인트가 감소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몫이 줄어들면은 그게 노동자들 내부에서 불평등의 확대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몫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나마 노동자들 내부에서 저기 어느 정도 교섭력이 있거나 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덜 밀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힘 없는 부분 같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내부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 불평등 해가지고 보면 은정례는 불평등이다 할때 지표를 뭐 진위계순이 했는데 그 계산하기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숫자가 좀더 크면 은 나쁜 거다 그것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뭘 하냐면은 맨 저기 임금마다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밑에서 10% 있는 사람이 임금, 위에서 10% 있는 사람이 임금, 이게 몇배 차이냐? 나 요거 가지고 대체로 좀 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 불평등 해가지고 제가 D9 나누기 D1 해놨는데 그 부분이 그런 말씀이다 하겠는데요. OECD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미국이 5.1배 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터키, 한국에서 한국이 4등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볼땐 1등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게 노동부가 보고했는데 노동부가 보고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사업체, 상영직들 임금 있죠. 고거 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한 5.2배, 5.3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면에서는 실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높은데 사실 한국이 뭐 어느 지표를 가지고 보나 상당히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 불평등이 심하면 저임금 계층 비중이 높습니다. 이 저임금 계층 비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할때 같은 뭐 1달러가 안 되는 사람, 2달러가 안 되는 사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간극 거리가 멀잖아요. 그다음에 저임금 계층이다 하면 저걸로 따져요. 노동자들 임금의 중간값의 3분의 2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임금 계층 이렇게 그냥 통계상 분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심하면 그만큼 저임금 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한국과 같은 경우가 아주 OICD 통계 나올 때마다 불변으로 나오는 게 미국하고 한국이 제일 저임금 계층이 많은 나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자료 갖다 보시면은 베기에는 6%, 우리는 25% 이런데요, 핀란드 9%, 9.2%뭐 해가지고 대체로 좋은 나라다 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계층 비중이 상당히 작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새 이제 사업체 규모 대기업이냐 중소형사업체냐그 <laughs> 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거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임금 격차 1 해가지고 한 거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이 임금을 100이라고 할때 어떤가 해가지고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체는 정규직이라 해도 한51% 이렇게 갑니다. <laughs> 그다음에 같은 300인 이상이라 해도 저기 정규직을 100으로 할때 비정규직이 51 이렇게 가요. 거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으로 가면 한29% 이렇게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내지는 차이, 이것과 더불어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른 차이 내지는 차별 이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종래 저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저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할것 없이 다 서로 어렵기 때문에 뭐 거기 비정규직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임금격차 이했는데. 여기서 각 사업장 규모에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같은 경우 대체로 한 57에서 한60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 그 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이 부분이 뚜렷하게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게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중요하냐 뭐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뭐 어느 게더 크냐 따질 것 없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보니까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을 보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체로 하단 6% 정도 나와요. 근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도 한13%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놓고 보면은 이 5인 미만 사업체도 정규직하면한87% 정도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이게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도 한 65%밖에 안 되더라. 그 면에서 이제 이 항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무장 이에 따른 차이나 차별이 좀 상당히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산해유보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처음엔 이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런 이야기 했죠. 글로벌 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보니까 쭉 실질 인금 거의 한 푼도 안 올랐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성장의 가수는 다 어디로 갔나? 이게 의문이 생겼는데 요그래프를 보니까 딱 풀립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사이에 다른 거다 말고 1 0대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만 계산해 보니까 288조 원에서 522조 원으로 234조 원이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할 때 기업이 뭐좀잘 돼야 투자라도 할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234조 원이나 이렇게 늘었는데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엄청나게 돈 많은 재벌들이 한 234조 저 288조 갖고 있어도 엄청나게 많다 했는데 한 4년 만에 거의 배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물 투자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 상당히 많은 함의를 끌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함의 첫 번째는 중소 영세 업체 비정규직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는 이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뭐 등등 해가지고 걷어들인 초과 이윤이 거의 몇몇 재벌에게 거의 그대로 집중되는 이런 빨대 구조가 형성돼버린 것 아니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수 국민이 소비 여력을 상실하고 안팎의 경제 환경이 불확산 상태에서는 현재는 재벌 기업들도 사실상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세 번째는 그런다고 하면은 법률로 강제하든가 아니면은 스스로가 판단할 때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일단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대체로 얘기할 때 정규직 가보 이걸 근거로 해서 노동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재벌 가보 여기서 일차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임금 불평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노사관계가 파편화돼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그 부분입니다. 여기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고요, OECD, ILO, ILO가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근데 세 기구가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비슷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국의 노사관계가 좀 서로 다 다른데 각국의 노사관계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노사관계학자들은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갖다 해 보니까. 잘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온다. 다른 거는 근데 딱한 가지 부분과 결변 세기가 똑같이 이거는 상당히 로브스터다. 상당히 이거 강건하다 해가지고 결론들었다 냈는데요. 요겁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다. 그런 단체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다. 그다음 임금 교섭 집중도 그러니까 기업 단위에서 안 하고 산업이나 전국 중앙 단위에서 교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상하 조직간의 조정이 원활한 경우에는 임금 불평등이 낮다. 이 부분은 세기와 똑같이 이건 뭐 아주 강건한 결론이다 해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 해가지고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 파란색입니까 보라색입니까? 이 부분은 노조 조직률이에요. 그 그러니까 노조 적용률이 높은 데부터 쫙 밑으로 내려오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노조 적용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노조 적률이50% 넘는 나라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 노조 적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저걸로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은 거기는 겐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실업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실업보험을 하다 돈을 갖다 걷는 거는 정부가 걷되그 관리 운영은 노조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 왔을 때도 물어보면은 니네 나라 사람들은 왜 노조에 가입하냐고 물어보면 실직됐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높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률이 50%는 안 됩니다. 근데 쭉 보다 보면은 오른쪽에 오다 보면은 제일 낮은 나라가 터키.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한국 해가지고 한국이 34개국 중에서 31등이에요. 노조 수익률이. 그10%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유념해서 보실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더 낮아요. 프랑스가 상당히 센 나라인데, 그리고 여차하면 공공보문 판매해주고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그겁니다. 노총이 다섯 개여가지고 여기는 노조에 가입한다 할 때는 오류로 따면 지 거의 간부 내지 활동가 수준이에요. 그 거기 저 조직과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되고 하는데 저기 가입은 그렇게 하는데 파업할 때는 노조 조합원이 아니고 다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걔들은 헌법상의 노동권을 뭐로 해석하냐면 노동자 개인의 권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공파업이니 뭐니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게 그런 형태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직률은 그래서 우리보다 낮은데 단체약적률은9 5예요 이건 뭐냐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방은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저기 프랑스에서는 생각할 때 뭐냐면 같은 노동자들이 누구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누구는 가입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단체약이나 근로 조건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결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꼭 우리나라 같은 최저 임금 같은 경우 노조 가입 여부에 간격 지금 법정 최저 임금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해당 산업 단위에서 단체약이 맺어지면은 그걸 같은 노동부가 판단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분한테 해당 산업에 다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체협약 적용률이 95%고 그러면서 임금 불평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저기 그래프는 안 그려놨는데 임금 격섭 집중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대부분 기업 단위에서 하죠. 이게 그래서 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해요. 상하조직 간의 조정도 잘안 되는 나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불평등이 낮습니다. 아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이처럼 앞서 봤을 때 임금 불평등이 뭐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산업정책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노동시장 정책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측면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요새는 노조가 옛날보다 상당히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파업 자체도 많이 줄고 그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도 줄고 그럽니다. 그리고 파업이 있다 할때 같은 대체 비정규직 사업장이라든가 매우 아주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파업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요. 이게.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카바를 못해주니까 개별적으로 당사자들이 법에 가서 호소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하고 정부하고는 좀 해석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나 재계는 뭐라고 하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나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침 만들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지않냐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급증하는 것은 그 법에 가서 자꾸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노사관계가 한쪽으로 끼울고 집단형 노사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요건 어디일 것 같아요? 요고 네? 산에 자 다니시는 분안 계십니까? 서울의 도봉산의 포대능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현상 진단 뭐 이런 걸쭉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지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공약을 잘안 지켜요.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임금 정책 세 가지 정도 있는 법좀 제대로 지켜라 하는 뭐 그런 것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결부해서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요즘 청년 실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고 그와 더불어서 취업조차 할 기회가 안 생기거나 취업했다 실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계를 갖다 유지하는 방안 이 부분이 대체 로 일자 정책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제가 볼 때는 저기 고용의 양과 결부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현재로서는 노동시간 단축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은 지금처럼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장기 침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를 늘린다 하는 것 자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 실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일자를 늘리는 방안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 의료나 복지 영역 같은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 면에서 같은 경우에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거 그거 이번에야 3당이 다 공약을 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 고용 뭐 할당제 이런 걸 하는데 적어도 요즘은 워낙 심하니까 민간 대기업 정도라도 한정해서라도 청년 고용 할당제 같은 걸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노동 시간 단축하고 결부해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1770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5일제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한 2100, 220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땐 법에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당 40시간을 기준 노동 시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당사자가 그때그때 합의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주당 12시간까지 한도로 연장 근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52시간 아닙니까? 합치면은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은 이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2시간에다 16시간이니까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한데, 지금 가로사 기준이 주 60시간입니다. 주당 60시간씩 계속 일하면 가로사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해가지고 가로사 기준 하는데 노동부가 해석하는 거는 주, 저기 뭡니까? 68시간까지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놓은 게 뭐냐면은 휴일을로초과근로 시간 산입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한데 지금 보면은 현재로 갔다 이 사람들 68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주 60시간으로 갔다가 그랬다 2024년 정도에 가가지고 주 52시간 현행 법제로 갈 것인지 여부를 갖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래놓은 거거든요. 그게 저기 뭡니까 국회에서 저기 노동법 해가지고 합의 안 되는 것 중에 한 이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과 결부해가지고 개선 방향을 보면은. 아까 1,770 시간 했는데 연간 노동 시간 1,800 시간을 목표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다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근데 1,800 시간이 괜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노사정이 합의한 거예요. 1,800 시간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노동 시간 추이를 놓고 보니까. 쭉줄들다가 요즘은 주5일째 단축효과 가 거의 소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는 제자리 걸음 하더니 작년에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 지켜질래 지켜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 계산 방향 은 자료 갖다가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주 52시간 넘는 거그 시간들만 다 한번 모아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초과근로 시간 합계 있는데 일주일에만 3200만 시간이 나와요. 3247만 2시간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3000 52시간 넘는 것은 다안 한다. 이렇게 하고 52시간 넘는 부분을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로 하면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나 계산하면 62만 명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빼고 특례 뭐 재해 산업 같은 경우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빼보니까 그래도 저희 한 33만 명 가까이가 나옵니다. 실제는 4 8시간이 이것보다 더 줄어들면 더 많아지겠죠. 이게 인원수가. 근데 물론 여기 대해서 반론은 저게 있어요. 보면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저기 뭡니까 고용 률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줄어들 때 임금을 갖다 고스란히 다 포기하면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기업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한데 그걸 가지고 저기 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 용역할 때도 보니까 한10% 정도 빠지는 걸로 잡거든요. 고용이.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한 예컨대 33만 명, 이 경우 같은 경우도 한10%한 3만 명 빼면 한 3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는 생긴다고 봐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엔 저거예요 고용의 질 비정규직 문제와 결부해서 저는 다른 것할거 것 없이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만 하자. 그건 뭐냐면은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데 물론 그 당시 대선 때 공약은 한계가 있어 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부문의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쿵 할수 없으니까 고용 형태 공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기는커녕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이 뭡니까 300 이상 민간 대기업 같은 오히려 한2% 늘어난 걸로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더 지켜봐야 되겠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첫 해에는 노동부에서 보고하라고 해도 어영부영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근데 매년 반복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보고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효과가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 늘어났을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맞는지 좀더 봐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고용 형태 공시제를 통해서 이게 축소 효과는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럼 민간 대기업의 경우도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정부 정책은 공공 부문 그 그것도 직접 고용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흥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인천시나 강주시,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간접고용 같은 경우에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똑같이 적용해야 될것 아니냐 지자체 차원에서 해가지고 어 저기 뭡니까 에컨 그분한테 거의 다정기직으로다 전환시켰어요. 가지고 저희 상시 지속적 업무니까 그래서 예컨대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청소 용역하는 아주머니들이 한 천오백 명 가까이가 되는데 전에는 전부 다 용역업체 다 쪼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지하철 공사 다할래니까 천오백 명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한꺼번에 받는 게좀 부담된다 해서 철도 노 저기 뭡니까 지하철 공사 밑에 자회사를 하나 둬 가지고 거기로 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식으로 공공공 간접고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자체에서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민간 부분다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같은 경우도 적어도 재벌기업, 뭐 하면 재벌기업 중에서도 10대 재벌. 이 정도는 여기도 이제 뭡니까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10대 재벌 비정규직이 49만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니, 저기 이중에서 40만 명이 산해하청입니다.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 거의 산해하청을 갖고 거의 쓰는데, 근데 산해하청은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상시 지속적 일자리에요. 공약하고 맞아요. 거기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도 계속 판결 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불법 파견이에요. 그럼 공약을 지키는 걸로 놓고 보나, 공약까지 없다 하더라도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킨다 하는 차원만 놓고 가도, 이 부분 같은 40만이 저기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 사내하청, 대기업, 재벌기업에 사내하청에 있던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가 순식간에 몇십만 개 생겨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금연에서 그 같은 경우에 일단 10대 재벌부터라도 좀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해가지고 있는 부분은 노동부가 고용형태 공시지에서 내놓는 자료를 저희가 그 기업체 명단을 갖다 보고서 이것도 그룹별로 재벌 기업별로 분류해가지고 다시 좀 집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고용이 9만 명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40만 명 그렇게 되고요. 이게 300인 이상 고용형태 공시지 대상 전부로 가면 90만 명씩은 늘어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론 일 했는데요. 통계청에서 내놓는 거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게 실업률 통계 내고 하는 그 자료예요. 거기로 뽑으면은 한 230만 명 이렇게 나와요. 300인 이상 고 한데 이게 전체 노동자 한12%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딱 988이 9딱요 숫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체 규모예요. 300인 이상이라 할때고거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한 2년 전인가 보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또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라는 자료를 내놔요 그런데 이 자료 소스는 제대로 계산 방식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DB나 국민연금 DB 그다음 의료보험 DB 있죠. 그런 자료를 갖다 결합해 가지고 정리했다 이렇게 내놔요 그런데 거기서 내놓은 자료를 놓고 보니까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222만 명. 이렇게 나오고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516만 명 이렇게 나와요 합치니까 738만 명이에요 여기 민간 대기업이될할때 300인 이상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업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38만 명 이렇게 나오고 민간 대기업만 해도 516만 명 나오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시고이 너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은 노동 연구자들 한열대 명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냐? 했는데 따져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자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는 하면서도 이게 너무나 그동안 알려져 있던 거 갭이 크니까 이 확정적인 판단을 갖다 못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노동부가 고용 형태 공시제 발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수조사 300인 이상 기업체 그거 보니까 2015년께 459만명 나옵니다 이게 민간 부문의 대기업이거든요. 정부 부문 없이. 그러면 459만 하고 민간 대기업 516만 명 하고 이게 상당히 좀 근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큰 통계적인 착시 속에서 살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겁니다. 현대자동차 영업 판매소에서 일하고 있다. 영업 판매소에 나와서 일하는 분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현대 자동차 소속이니까 기업체 규모로는 한 몇만 명짜리 거대 기업 소속입니다. 근데 사업체 단위로는 영세업체예요네 명, 다섯 명 앉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컨대 국민은행 지점, 무슨 지점에 있다. 시흥 지점에서 일한다. 그 경우에 국민은행 전처럼 이게 몇만 명 되죠. 그런데 시흥 지점이 하면 거기에 몇십 명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영세업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립학교 교사였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가 300명 넘는 데는 별로 없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은 교원들 같은 경우가 한 40만명 가까이가 단일한 임금 테이블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이 좌우되는 이게 거대한 내부 노동시장 아닙니까? 그러고 한데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 면에서 다른 조사 방식에서의 문제 차이도 있겠지만은 사업체냐 기업체냐 우리가 그냥 그게 그거라니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오는 갭이 좀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정책적 함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하고 대기업이 한 738만 명을 갖다 고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뭔가 주변에 보면 맨 대기업밖에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고 한데, 이게 그렇게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와 대기업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영하면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단 절반은 해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스탠다드가 확 바뀌면은 중소기업도 상당 부분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 이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중소기업을 갖다 키워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어쩌냐 하던 부분이 싹 없어져요. 일단은 정부하고 대기업만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면 문제라다 절반 이상은 푸는 거겠다 일단 이렇게 함의가 바뀌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론이 고용률 70% 요새는 정부에서 천내면 한창 고용률 70% 얘기하더니 요즘은 잘안 해요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저는 뭐 고용률 70% 이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양적인 목표라도 있어야 이후에 평가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들여다 보면은 고용률 15 내지 64세 해가지고 전체에서 파란 게 한국이고 노란 게 저기 OECD 평균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전체 고용률을 놓고 보면 OECD보다 조금 낮아요.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갭이 많이 줄었는게 전에는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OECD 해운국이 30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요 최근에 늘어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후진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하고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남녀를 보면은 남성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성이 낮아요. 그다음에 연령별 로해 가지고 보면은 장년층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를 가서 딱 보니까 저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 없는데 걔들은 60세나 65세 정년이 되기 전에는 저희 노동 생활이에요. 그다음에 정년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연금 생활이에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딱 그렇게 가 버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 밀려나와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갖다 일거라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자들 같은 경우 는 고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대신 청년층의 경우는 에확 낮습니다. 이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성별, 학력별 고용률을 놓고 보면은 한국 남성, OECD 남성, OECD 여성을 보면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다 높아요. 학력 수준이 낮으면 낮고 근데 한국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력 수준의 간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고학력 여성은 o e c d 평균보다 한참 낮은데 저학력층의 경우 또 높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미혼인 청년 세대의 20대일 때 같은 경우에는 남녀간의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30대 돼가지고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할때 일가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니까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갔다가 애들 어느 정도 학교라도 보낼 때쯤 돼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주어지는 일자리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어떤 형태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그에 비해서 고학력층의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있는 게 낫다 해가지고. 사장되고 하는 것 같다.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청년 고용률이 낮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이게 현재 고용률을 높이려면 이두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 결국은 이 부분이 고용률을 갖다 높인다는 부분은 고용의 질하고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저는 청년 고용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바 일자리는 지겹게 많아요. 애들 학교 다니면서 다 알바는 지겹게 하는 거고, 그거 한데 이 학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계속 알바 일 쳐다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저 직장 취직하면 결혼이라도 하고 가정이라도 꾸릴 수 있는 일자리 그걸 찾는데 그런 일자리도 전부 다 아까 십대 접을만 놓고 봐도 종래는 자기 회사에서 있던 문에다 전부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사례 하청이니 뭐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그면에선 결국은 이게 청년층 그다음 공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고용의 질을 갖다 개선한 부분 거기에서 문제해법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급여 부분이에요. 이 실업급여와 결부해서 요 최근에 노동법 얘기할 때 정부 쪽에서 저기 개선하는 한두 개가 됩니다.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에 실직되고 나면은 50% 이렇게 준다 하는 부분을 60%를 올린다. 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90일에서 현재 240일로 돼 있는데 30일씩 더 늘린다 하는 거예요. 요건 개선된 건데, 근데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다 해가지고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 법률을 냈어야 이실업급여가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한 거거든요. 고용법 뭐 재정 뭐쪽 이래 가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 청년층이나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왕의 실업급여조차도 더 받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요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한액이 최저임금의 90%거든요. 근데 이부분한테 최저임금을 80%로 내린다. 얘가 지금보다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볼때 이제 계산 방향을 놓고 보면 거꾸로입니다. 직업 기간을 지금보다 좀더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겠다. 나 기여 요건도 180일 이상을 120일 이상 해가지고 오히려 축소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문제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저희가 경험으로 해봐도 직장은 처음에 몇번은 옮깁니다. 자기하고 맞는 데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자발적 이직자다 하는 경우에 지금 실업급여도 안 주거든요. 근데 자발적 이직자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취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 친구들도 다 보험료는 다 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발적 이직자도 적용 대상과 더넓혀된다이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기 서울이나 성남 지자체에서 문제된 이제 청년 수당이나든가 청년 배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청년 실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이 부분하고 결부해서는 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실업법이나 고용법에 가입할 기회조차도 안 주어진 경우들이 많은 것 아니냐. 그 면에서 일정 기한 지나면은 뭐 일정 조건 하면 구직촉진수당도 좋고 뭐 실업배당도 좋고 실업수당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구직활동을 갖다 너무 생계가 쪼들리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금이 제일 확실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연금 확대. 그 다음에는 이제 임금정책이에요. <laughs> 최저임금 이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요즘 되고 있죠. 그런데 저기 최저임금 끌어올리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 같이 임금 불평등이 큰 상태에서는 최고 임금제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고 한데 요 최근에 노동부 장관이 저희에게 하죠. 상위 10% 같은 경우 임금 인상 자제 해가지고 6,800만 원 이상은 자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건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제하라고 하는데서 별로 자제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일부가 자제한다고 해도 선량한 일부만 자제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몇십억, 몇백억씩 자기 월급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요새 대기업 오너들이나 그 경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고 임금제 해가지고 일정 액수 넘으면 그건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려라. 그러면 차라리 자격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축소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임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임금 결정 기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최저임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결부해서는 일정 부분 초기업 수준에서 교섭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임금을 갖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 결정하는 기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하고 결부해서는 어. 수준 현실화가결국에서 지금 저기 최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대체로 여번 대선 때 아니 총선 때 보면은 야권에서는 대체로 2020년 내지 2019년까지 뭐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새누리당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한 7, 8%뭐 이렇게 한다하면 매년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매년 500원씩 올리느냐 매년 1,000원씩 올리느냐 아마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지금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자체가 있는 것조차 안 지켜지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면에서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좀 제대로 지켜지게 하고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은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만 계속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저임금 미달자가 통계상 한 220만 명, 전체 노동자 12%가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걸로 자꾸 나와요. 그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최저임금 자꾸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있는 거좀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게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적어했습니다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이 얼마인가. 그 수혜자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수혜자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힘든데 아예로가 하는 걸 보니까 최저임금 X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 이게 어떤 정도 영향 받을 것이다. 이가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것도한 10몇 프로인가가 나옵니다. 그 면에서 그리고 이 미달자하고 수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사회 동일한 집단이에요. 취약계층이고.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고령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혼 여성들 그다음에 거의 노조가 없는 저희 비조합원들 그렇게 되고 어뭐그 중소 영세업체 해 가지고 거의 다 취약계층이면서 거의 동질적인 집단이더라. 그 면에서 최저임금 을 가급능한 범위에서 끌어올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기 있는 법좀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거이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자료는요. 어 유에 있는 그래프는 둘다 OECD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선이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최저임, 각국의 이제 최저임금 같은 수준을 갖다 볼때그 나라 노동자들 임금의 평균하고 비교해서 한몇 %가 되느냐 이거 갖고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평균 값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중위값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둘다쭉선 있는 것은 OECD 평균이고요. 한국의 경우가 둘다 이제 평균에 좀못 미친다 하는 부분 을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피그, 그림 1.16 해가지고 있는 것은 더참 흥미로운데 이게 저거예요. OECD가 저걸 계산했어요. 저기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일해야 그 가족들이 생활을 갖다 이룰 수가 있냐? 요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곤선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나라 가구 소득 중위값의 한 50%를 갖다 확보하려면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3인 가구 하려면 파란색이 3인 가구인데요. 한 48시간 정도 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4인 가구가 먹고 살려면 한 60시간 넘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안 좋은 데들도 있고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오이 시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주니까 실업급여 갖고 가족들 먹고 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오스테일리아 호주예요. 호주가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제일 높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한 20시간 일하면 4인 가구가 먹고 살수 있다. 3인가구 같은 경우 한 8시간 하루 정도 일하면 먹고 살수 있다. 일주일에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대체로 뭐 그렇다.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각국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세제 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그래프네요. 밑에 있는 게 미달자 해가지고 한 222만 명, 11.5%고요. 수혜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 고한 180만 명 이상 9.4%. 이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수혜자도 많고 미달자도 많고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최고 임금제 말씀드렸죠. 이것과 결부해서는 저는 아까면 6,800만 원 정배서 그러니까 뭐 하면 그면 6,800만 원이라도 해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의 정부가 한다고 해도 아마 5억 원보다는 더 밑으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에서도 좀 이게 상한선을 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법정 최저 임금의 몇 배, 일단 이렇게 연동했다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한겨레신문에 칼럼 쓰면서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그랬는데 최저임금에 여덟 배면 되냐 열 배면 되냐 해가지고 그렇게 던져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최저임금 액수 얼마도 아, 되지도 않는데 진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최저임금 너무 높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럼 저기 최저임금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럼 최고임금제 하자 그이야기도한번 던져봤었는데. 근데 보니까 스위스가 작년에 이거 아주 국민투표 했는데 열한 배 이거 아주 투표해 가지고 국민투표에서 저기 가반수가 안 돼서 부결됐더라고요. 그거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열배 넘긴 좀 어렵겠다. 한데 열 배면 일억 육천, 스무 배는 삼억 이천, 삼십 배면 사억 팔천 뭐 하는데 자녀 적당한 액수 있으면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싹 세금으로 걷어가 버려라. 저는 그 생각입니다. 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 이제 초기업 교섭 확대와 단체백 효력 확장 이랬는데요. 지금 시간이 제법 많이 갔네요. 예. 그거 한데 이게 노동 운동이나 이게 노동 쪽 일하다 계속 하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노조 적용률 갖다 끌어올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니어도 똑같이 단체백을 적용받는다 하면 일부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임승차. 해가지고 가뜩이나 나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쟤도 똑같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 그 면에서 이제 단결권은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할 권리인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 적립률 추이 갖다 놓고 보면은 한 번도 20%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89년이 제일 높았는데 87년 직후에 그때도 한19% 이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보면은 20% 같다. 상당 기간 동안은 넘어서기 같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10%대에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8, 90%도 계속 방치해 놓고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해도 단체벽약은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도 제도는 있어요. 근데 단체벽 효력 확장 제도를 보면 현행법은 지역적 구성력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못 하게 해 놓은 조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지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게 된 때는 행정관청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등등 해 가지고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이 조항에 의해서 단체협약 효력이 해당 지역에 다 적용된 게 부산의 택시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지역 단위로 교섭을 해서 협약 같은 메꾸 해가지고 그런 데 정도만 가능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는 사실상은 하고 싶어도 못 하기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정하는 이게 전에 야당 쪽에서 저기 대선 때도 저기 요관으로 나가고 공약으로 나갔었는데요. 노사 쌍방이 초기업 수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회의 의견을 얻어 해당 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자연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면 할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될것 아니냐. 그건 최종적인 건뭐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이 절차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가지고 하도 자꾸 얘기하니까 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금체에 가지고 하면서 아마 저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정부에서 나온 홍보물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속 1년차하고 근속 30년차하고 3.3배 임금이 격차가 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저기 뭡니까? 주요 국가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격차가 제일 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H4 해가지고 연간 임금 현황 이렇게 해놓은 거는 맨 밑에 있는 게 기본급이에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기본급에다가 고정상여금, 뭐 통상 뭐 이거 합쳐가지고 통상 임금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여기다 초과근로수당 합친 거예요. 잔업 처리한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간 게 뭐냐면 연말 성과상여금 받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첫 음, 들어가자마자 연봉 한 6천이 돼요. 이게 고고 한 39년 뭐 이렇게 되니까 1억이 넘어요. 2013년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겁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임금 수위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영공 임금이라고 할수 있냐 하는 것은 저는 계속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저기 노동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거 뭡니까 학자들한테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네 가지 경우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근속 초임하고 한3 0한 한 9년 됐을다고 몇배 차이 나나 해 가지고 보면 한 1.6배 나와요. 이게. 그럼 1.6배면 이게 연공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좀 이렇게 보여요. 뭐 제가 볼때 우리 사회에서 이 임금 체계에서 연공성이 가장 강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공무원 이렇게 얘기되는데 공무원이나 교원 그런데 그 경우에 다만 2.4배, 2.5배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커브가 그런데 3 3배니 뭐니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냐면은 전체 노동자 놓고서 근속 초임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오래 근무한 사람 요걸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보면 연공 효과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앞서 봤던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 그냥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이런 부분은 다 작정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냐면은 앞서 근속 저 1년째 안된 사람 같은 경우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거기 다 몰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규모 작은데 같은 경우도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거고 한데 그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연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않냐 이렇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말 성과상여금 이러니까. 이게 연말에 성과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 이건 순식간에 날라가요. 그 다음에 초과근로수당 이것도 경기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초과근로 없어지면 싹 날라가요. 그러면은 일억 받던 사람들이 저기 뭡니까 경기 사정 나빠지면 6천으로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한나라도 회사 잘 나갈 때더잘 벌고 보자 더 많이 벌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서 여기 같은 경우 문제는 저기 초과근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초과근로 수당이 과도한 문제나 또는 이상한 성과주의를 갖고 와 가지고 연말 성과 그뭐 해가지고 이 부분에 엄청나게 키워놓은 거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 지 연공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연공급 너는 그럼 연공급을 좋다고 하는 거냐 뭐 이래요. 그거 데 직무급 뭐 이념적으로면 직무급이 괜찮아요. 그러고 한데 그래서 한번 저작업을 해봤어요. 그때는 저도 뭐 이제 같은 건줄 알고 노동부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노동연구원에서 만든 사업체 패널이라는 자료 가지고 해보니까 요 임금 체계 개편이 2000년대 초반부터도 계속 노동부가 하던 얘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바뀐 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바뀐 데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바꾸고 나니까 좋아졌다는 뭔가 설레가 있어야 이거가 계속 정책으로 밀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임금체가 개편한 사업장들의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다해 보니까 임금 수준이나 고용 구조나 경영상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이게 그런 면은 지금까지 무조건 이게 바꾸니 바꾸니 하는 것 자체가 바꿔봤다 별로 좋아진 게 없다 하면은 그대로 무대보로 밀고 나갈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일단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저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 갖다 이념형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연공성이 심해가지고 문제면은 그 연공 커브라도 조금 낮춘다든가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면에서 당사자들한테 그걸 맡기고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시장은 임금 체계 자체가 없거든요. 그 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직무급으로 뭐 재원이 얼마 없으니까 직무급밖에안될 텐데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초임은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부가 그는 임금 체계가 형성하는 거에 그쪽에 좀 주력을 해야지 엉뚱한 데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계속 이것만 해요. <laughs> 그 다음에는 노동 인권 보호 했는데요. 저는 참저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있는 여자 학자분이 었던 글을 갖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어느 여 저희 계속해서 성거하고 해도 여야 이렇게 있다면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나 보면은 이제 법을 바꾸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법을 갖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비즈니스 프렌드리가 뭔가 보니까 있는 법을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했다 함으로써 그쪽 편을딱 거들어 주는 거 이게 요 최근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즈니스 프렌드리 아니냐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면에서 같은 우리 노동 현장에 보면은 불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최저임금 위반 222만명 그다음에 주 52시간 초과자가 한 357만 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 소지가 상당히 큰 산이 하층 1 0대저울만 놓고 봐도 40만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면에서 저는 일단 있는 법만 좀 제대로 좀 저기 지켜지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상당히 폼 나는 산이죠 이거? 네? 네 한국이에요. <laughs> 요거요 서울의 도봉산이에요. 도봉산 위에 제 높은 데가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저기 이쪽에 있는 게 신선대고요. 갑자기 이쪽은 사운봉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어쩌다 한분 정도만 알아요. <laughs>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가본 사람은 금방 알고요. <laughs> 네. 그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시간이 네. 정부하고 재계에서의 노동 개혁에 대는부분과하고비해서만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보면은 근로기준법이나 뭐 노동법 얘기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부딪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일단은 요 기간제하고 파견근로하고 이 부분입니다. 근데 기간제법은 정부가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없어졌는데 처음에부터 기간제법 나왔을 때 이게 사용 기한 한도가 지금 2년까지 사용하고 2년 되면 그 시점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든가 계약을 또 중단하든가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4년으로 연장한다 이 뭔가 다 들고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과거에 저 MB 정문 막들었었을 때. 요 조항이 그대로 2년 조항이 있으면 100만 명이 해고된다고 막 그때 노동부가 풀날리를 부려가지고 그러다가 아니다 하고 막그 했는데 이 시점 2009년 7월인가 딱 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 노동부 장관이 사표 내고 나갔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노동부가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거 버리는 카드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은 뒤에 보니까 버렸어요. 요 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된게 요겁니다. 파견법을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십대 잡을 같은 게 불법 파견만 바꿔도 정기직으로 상당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십오 세 이상 고령자. 저도 오십오 세는 넘었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고소득 관리 전문제, 고소득 관리 전문제. 그 다음에 뿌리 산업 파견글로 전면 허용. 요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법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 요거는 저희 노동계에서 도저히 못 받는다 이런 거죠. 특히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조업에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제조업까지 다 터준다 이거거든요. 그 면에서 같은 경우 이런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만 걷어내면은 야당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 가능하다. 조금 더하기 빼기 서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도 보면은 요새는 여당에서 저기 제일 높은 분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것과 반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온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게 손쉬운 해고 이거하고 취업규칙 분리 변경 이거죠. 근데 요거는 현행법상 다 불법입니다. 노동부가 이 지침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침은 밀고 간다 이런 거고 억울하면 법에 가서 호소해라. 뭐 대체로 그런 상태고요. 요것 때문에 노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합의했다가 그 합의 파기하고 그런 것이었다 좀 이렇게 봐요.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근로기준법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행이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현재라더 주 68시간 상한제라고 성부가 <laughs> 마음대로 좀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이게 다시 주 60시간 상한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오고 주 52시간 상한제는 10년 지나서 2024년에 가는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한다 대체로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도 핫한 이제 쟁점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건 아마 조만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날 겁니다. 이게 원래 주 52시간 이거 하고 결부해서 휴일날 한거 그것과 결부해서 소송이 한 선호권이 걸려 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3, 4년째 판결하다 미루고 계속 미뤄온 거예요. 이 부분이 저기 자기들 부담 덜려고 그런데 이제는 당분간은 어려워지면 대법원도 판결라도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봐도 휴일은 일주일 주 일주일에 저기 보면 연장근로까지 해서 52시간까지만 이제 허용이 돼 있는데 휴일을 이틀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그거하고 별개다 하는 부분은 이건 누구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뭡니까 이뭐 이 여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쪽에 이렇게 손들고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끝까지는 계속 좀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요건 이미 작년에 지나갔죠. 아, 어, 근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 60세 정년 오면서 이게 상당히 대단한 시혜를 베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혜택을 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보면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원래 별개고, 근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아까 50대에서 저기 뭡니까 정년퇴직하던 사람이 한 18,000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한 60세까지 미뤄지는 거. 요 효과 정도는 있는데 저 정년 연장 한 2년 되는 거 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저렇게 하는 분위기로 봐서 민간 업체들의 경우에 그거뭐 대상폭이 확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어떠냐면요 정년이다 하는 것이 60세 정년 보장이 아니거든요 60세가 되면 정년 해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잖아요 정년 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는 저기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8 0이돼도 제가 맘 내키면 와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967년에 이미 65세 미만에서 나이를 이유로 해서 잘르는건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87년에는 70세 미만 그러다가 현재는 나이를 이유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연령 차별 금지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강제 퇴직 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체 로 65세 내지 67 내지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현명해요. 우리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런지 예 한번 조항을 봐보세요. 1999년부터 작년 한테 62세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60세 이후 고용 연장은 10%까지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근데 60세 이후 이 부분과 겹해서 노동개수 크게 이견 없는데 요번 과정에서 50대에서 60대로 오는 거 가지고 그런 건데.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 62세 이하 근로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지만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해고가 가능하다. 가지고 보면 상당히 여러 절에 좀 고민했다 많니한 흔적이 보인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 하나 요건 음. 네, 뭐 그냥 하면 되겠고 보면은 저 인근 피크제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고령자들이 빨리 빨리 그만 둬줘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또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OECD 같은 경우에도 94년에는 조기퇴직 정책을 공고했어요. 나이든 그때도 워낙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빠져줘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다쭉 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이게 청년 실업 해서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이 판단을 하나한게 있고요. 거기다가 나이든 사람들 같은 일찍 감치 내보내고 나니까 이것 자체 상당히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OECD가 2005년에 오면은 이게 재평가하면서 고령자 적기퇴직 공고를 다 폐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다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에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일자리 성격이 좀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제 거의 뭐 중복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이일 성격이 좀 상당히 다르다. 해가지고 부의 대체 관계 아닌 보완 관계다 이렇게 하고 영국 연구 결과도 유럽에서 조기 퇴직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가 청년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청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률 증가가 오히려 청년 고용률 증가를 동반했다. 오히려 뭐 내수 진작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떻냐 국내에서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년 일자리하고 나이든 사람 일자리하고 대체 관계처럼 막 했는데 그 전에 노동부나 또는 노동연구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달라요. 조금 전에 외국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데요. 국내 연구를 보면 조기 퇴직 전체, 정책은 전체 고용축량은 고정되어 있고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가 대체관계에 가정하는데 국내 연구도 대체관계보다는 약한 보완관계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안주엽2010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안주엽 박사는 노동연구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일 교수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 있고 그다음 맨 밑에 있는 방안함 외에 있죠. 이거는 지금 노동연구원 원장하고 있고 그 전에 노동부 장관한테 했던 방한암 장관이 장관 가기 전에 자기가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저기 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고 한데 갑자기 작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 그야말로 저기 나이든 사람이 청년층 일자리 다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가버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네요. 끝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정부 쪽에서 내놓고 있는 여당 해가지고 노동 어법이니 해가지고 작년 에 논란된 부분들 그 부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계속 궁금했어요. 보면, 은 저도 명색이 노상계 전문가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것만 해왔는데, 지금 뭐 뭡니까? 손쉬운 해고니, 뭐, 취업규칙 불리 변경 왔다가, 뭐, 일방적으로할수 있게 하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상상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기 재작년 말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냐 해가지고 작년 9월에 MBC 100분 토론 나갔을 때 노동부 장관이 나왔길 한번 물어봤어요 끄트머리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야기가 나오기를 잘해요. 국내외 재계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노동법을 바꾸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서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게 완전히 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있는 자료는 뭐냐면은 미디어 오늘에서 거기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박스 처럼 부분 이 있죠. 이분이 거의 그동안 현안으로 이렇게 급부상했던 부분인데 이게 거의 저 2014년에 정경 t 의비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 부분들이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노동법이다 하는 형태로 해서 튀어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계에서 너무 좀 가혹을 부려가지고 내놓은 요구가 거의 아무런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노동법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 밀고 나왔던 거.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나 저기 노동계하고도 계속해서 거 가지고 점점만 형성되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도 관철 못 시킨 거죠. 그렇게. 갔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에 왔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영남 알프스 가가지고 새벽에 찍은 건데요. 그리고 여기 한국의 노동 2016 해주 한 거는 작년 말에 제가 책자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요 부분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8시 55분이네요. 일단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